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새로운 과목인 데이터 통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통신 과목은 우리가 정보 보안 범위까지 이제 포함이 되어서 정보화 시대고 해서 출제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구조와 데이터 통신은 꾸준하게 세 문제, 네 문제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분야에서 이제 통신에서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용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이 힘든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통신을 배우러 왔는데 데이터 통신을 배우러 왔는데 데이터 통신이 뭐지라고 하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통신이다 그러면 주고받는 거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뭔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걸 말을 하죠. 아주 옛날에 이런 통신의 개념, 인터넷 개념이 없던 시절에는 어떻게 정보를 주고받았죠? 멀리 떨어진 사람들끼리 그죠? 굴뚝에다가 이제 불을 지펴가지고 네 개가 띄워지면 긴급상, 세 개면 두 개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고요. 또 말을 타고 가서 직접 전달하기도 하고 또 발달되어서 또 다른 교통수단을 해서 뭐 우편이라든지 그런 걸 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 세상에서 이제 바로 주고받는 거죠. 인터넷 세상은 우리가 안전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트워크 상에서 비전문가인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전문가들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네트워크를 보면서 중요한 정보를 빼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어떤 내용을 주고받을 때 다른 사람이 볼 수 없게 또 보더라도 무슨 말인지 모르게 안전하게 주고받아야 되겠다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뭘 보낼 거냐, 자,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게 데이터 통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주고받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에 대한 수집, 가공, 처리, 저장, 분배 이런 기능 등을 수행한다라는 거고요. 그럼 전달하는 방법에는 우리의 음성을 전달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에 의한 데이터 처리까지 포함한 것을 또 그런 방식이 있겠죠. 그래서 음성을 전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날로그 전송 방식이다라고 하고 여러 가지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전달하는 것을 우리는 디지털 방식의 통신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개념을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통신, 단순히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가공, 처리까지 하는 것을 말을 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데이터 통신에서 이제 통신이라는 개념을 먼저 살펴보면 통신이라는 것은 뭐다? 나와 상대방 사이에서 정보를 전송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이제 전송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처리까지 하는 기술을 통신이라고 한다. 자, 일단 개념을 잡아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데이터 통신 할 때 데이터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데이터란 이제 여러분이 보면 단순한 사실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여러분이 뭔가 궁금하다 그러면 인터넷 검색을 해보죠. 그러면 내가 특정한 단어를 입력을 하면 굉장히 많은 이제 부수적인 내용들이 많이 뜨죠. 그래서 그런 사실, 측정치 이런 것들을 데이터다라고 합니다. 순수한 거. 근데 그 데이터가, 모든 데이터가 나한테 다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거를 나한테 맞게 이제 이렇게 가공,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얘는 사실 측정된 값을 말을 하고, 정보다라는 것은 이제 무엇을 말을 하냐면, 가공, 처리한 것을 이제 말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통신이란 전송하고 처리하는 기술, 데이터는 이제 측정된 사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통신이다, 이제 말을 합해가지고 데이터 통신이다 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데이터를 서로 교신을 하고 그거를 이제 컴퓨터에 대해서 처리까지 하는 것을 말을 한다. 데이터에서 발전돼서 정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데이터 통신이다, 이제 또는 정보 통신이다
이렇게 이제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신을 할 때 기본적으로 세 개는 되어 있어야 돼요. 자,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그 다음에 뭘 통해서 보낼 것이냐. 자, A에서 B로 보냅니다. 정보원, 수신원, 뭘 통해서 보낼 거냐. 말 타고 보낼 거냐, 우편으로 보낼 거냐, 인터넷 매체로 보낼 거냐. 지금 우리는 이제 데이터 통신, 인터넷 시대니까 무슨 선을 통해서 보낼 거냐. 이 선의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통신 회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이 다른 건 기본 개념인데 통신의 3요소 어렵지 않죠. 자, 이거 정도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통신하려면 나, 상대방, 그 다음에 뭘 통해서, 전송해서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통신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많은 것들이 있는데 자, 한번 살펴볼까요? 자, 데이터 통신, 이제 구분을 해봅니다. 음성 통신, 이미지 통신, 영상 통신, 멀티미디어 통신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군요. 뭘 의미할까? 자, 데이터 통신은 이제 보내는 게 숫자라든지 문자라든지 자, 이렇게 디지털 형태로 전송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건 이제 이메일이 있죠. 전자우편으로. 그다음에 음성 통신은 이제 뭘 통해서 전화 대표적으로 이제 전화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음성 응답 서비스라든지 음성이 들어간 걸 말을 하는 거고. 자, 이미지 통신은 이제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이미지를 전달을 할 때 이제 이미지 통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팩스 즉 내가 보내고자 하는 문서를 이미지화해서 보내는 거 팩스가 있겠고. 그다음에 영상입니다. 영상 이제 동영상 통신이 되죠. 그래서 TV라든지 영상 회의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제 영상을 주고받고 하죠. 이제 멀티미디어 통신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 매체를 이제 주고받는 통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격 교육이라든지 원격 진료, 원격 회의 이런 데서 이제 사용되는 거죠. 여러분의 개념을 잡기 위해서 통신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구나 구분해 봤더니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구나 참조적으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뭔가 배울 때는 이게 어떻게 해서 발달이 되었을까 그걸 한 번쯤 이제 살펴보면 좋겠죠. 네, 그래서 이 통신 시스템은 어떻게 해서 발달이 됐을까 우리가 한번 이제 가볍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의 통신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신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자, 모르스 부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거죠. 그냥 전화가 있잖아. 우리 너무 편하게 휴대폰 하고 있죠. 하지만 어떤 재난이 발생됐을 때 핸드폰을 충전을 하지 못하면 떨어지잖아요. 네. 자, 모르스, 아주 옛날에 나온 모르스는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그걸 알고 있으면 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영화 같은 데에서도 보면은 이제 뭐 살려주세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장비니까 모르스 보호로 이렇게 딴딴딴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그런 영화도 있죠. 그래서, 네, 이걸 이제 말을 합니다. 이런 모르스 보호를.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1885년도에 한성과 재물포 간에 최초로 유선 전신이 이제 개통이 되었고 또 1910년에는 이제 월미도 강제우 간에 무선 전신이 이제 개통이 되었다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전화기, 그다음에 이제 전화기로 이제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전화기는 사람의 음성이죠. 우리의 음성을 어떤 전기 신호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멀리 전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스의 이 전신기는 이제 문자나 기호 등의 정보를 인간의 손에 의해서 부호화를 했다면 전화기다라는 것은 이제 사람의 음성을 전기 신호의 이제 강약으로 바꿔서 이제 멀리 전송하는 거고 이렇게 음성을 전달하는 것을 우리는 대표적인 아날로그 전송이다.
우리 음성은 어때요? 높다, 낮았다, 높다, 낮았다 이런 식이잖아요. 네, 이런 식. 그래서 이게 아날로그 전송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아날로그 전송이다. 그러면 사람 음성 같은 거, 연속적인 거, 이렇게 높다, 낮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송하는 것을 이제 아날로그 전송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3의 통신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데이터 통신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SAGE가 있습니다. SAGE는 뭐냐면 최초의 데이터 통신입니다. 최초의 데이터 통신이고 얘는 이제 만들게 된 목적이 뭐냐면 이제 반자동 반공망 시스템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4시간 이제 뭔가를 지켜야 되는데 언제 적군이 이제 기습 비행 공격을 해올지 모르니까 맨날 보초를 서기가 힘들죠. 그래서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군을 탐지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제 적군이 나타나면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게 SAGE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초다라는 것은 이제 좀 기억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최초의 데이터 통신 시스템은 이제 SAGE다. 이거 정도만 여러분이 이제 머릿속에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SABRD가 뭔데? 이거는 최초의 상업용 데이터 통신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목적으로 뭐든지 이제 시작을 했어요. 통신도 우리 내부인들을 짓궈야 된다. 적군이 나타나면 빨리 탐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군사적인 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게 민간에 이제 사용된 게 SABRE가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사용이 됐냐면 이제 미국 항공회사의 자석 예약, 해계 업무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거죠. 네트워크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좌석이 비어 있나 예매해야지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아파넷이다라고 있습니다. 아파넷은 이제 이게 바로 뭐냐면 인터넷, 최초의 인터넷이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중심으로 이제 네트워크를 구축을 했겠죠. 연결하고 이제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보니까는 이제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함대율 시스템에서 미사일 발사를 해놨는데 그 컴퓨터가 어느 날 다운이 돼버리면 미사일 발사를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한 4대 정도를 연결을 해서 시작을 한 것이 연결하고 하니까 이게 구축이 되었다. 이게 이제 인터넷의 시초가 되고 인터넷의 시초, 그걸 뭐라 그러냐? 아파넷이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로하가 있습니다. 알로하는 뭐냐면 이제 하와이 대학교에서 개발을 했는데 무선통신입니다. 그래서 여러 섬에 분산된 컴퓨터 시스템을 연결한 겁니다. 그래서 무선통신을 이용한 이제 컴퓨터 네트워킹 시스템 대표적인 건 이제 알로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데서는 이제 알로하에 대한 언급이 있고요. SAGE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 통신 장치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한번 볼게요. 그래서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통신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너무나 간단하게 이메일을 주고받고 하지만 내부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단말 장치에서 여기 있는 컴퓨터한테 이제 보내는 거예요. 단말 장치에서 출발을 합니다. 네, 그러면 바로 못 가요. 어떤 회선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아날로그 회선을 선택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디지털 회선을 선택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내 컴퓨터에서 나가는 정보가 신호가 바뀌어져야지 돼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회선으로 지나가는 것은 이제 아날로그 방식으로 바뀌어야 될 거고 디지털 회선으로 지나가겠다 하면 이 회선을 지나갈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줘야 돼요. 그게 신호 변환 장치예요. 컴퓨터에서 나오는 신호를 여기 회선을 지나갈 수 있는 신호 형태로 바뀌어야 된다. 그게 신호 변환 장치예요. 이거는 어때요? 단순히 여기를 통과하기 위해서 바꾸는 거예요. 네. 내용은 가만히 있는데 통과할 수 있는 형태를 바꾸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신호 변환 장치를 거쳐요. 나와가지고, 왜냐면 원래 모양대로 해야죠.
컴퓨터로 들어갈 수 있는 신호는 또 다른 형태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컴퓨터, 여기 있는 컴퓨터가 처리하는 신호체계가 있겠고, 여기 있는 회선을 통과할 수 있는 신호체계가 있겠죠. 네, 그걸 변환시켜주는 게 신호변환장치예요. 네, 그래서 또 제어장치를 거쳐서 드디어 컴퓨터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자, 여러분 이 순서는 여러분 반드시 예, 기억합니다. 네, 중요한 부분이 돼요. 어떤 식으로 통신이 되는지 반드시 기억합니다. 자, 보세요. 자,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러면 신호를 바꿔요. 네. 회선을 거쳐요.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신호를 바꿔요. 그래서 이제 제어장치를 거쳐요. 제어장치라는 것은 뭐냐면 관리하는 게 있어야 되겠죠. 통신을 하는데 뭐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한꺼번에 몰릴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막 여기저기서 우리는 선 하나로 보이지만 인터넷 세상을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우리 여러분이 뭐 조그만 회사에서도 뭐 사원 수가 100명이다. 그럼 100개의 회선이 있겠죠. 더 많은 회선이 있을 수도 있고 더 적게도 있겠죠. 인터넷 세상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 있는 인터넷이 모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통신 제어 장치가 됩니다. 이렇게 간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데이터 전송 회선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데이터 전송 회선이라 그래요. 회선. 그래서 회선은 이렇게 신호 변환 장치하고 이 부분하고 이제 나눠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는 이제 전송계라고 해요. 전송계. 전송계. 그 다음에 마지막 얘를 뭐라 그러냐? 이제 처리계다라고 합니다. 컴퓨터가 처리하는 거. 얘는 데이터를 전송할 때 필요한 부분이고, 얘는 이제 마지막 처리할 때 필요한다. 왜냐하면 데이터 통신이라는 게 뭐였어요? 단순히 전송에서 멈춘 게 아니었잖아요. 전송하고 처리까지 하는 것을 말을 한다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전송계. 자, 전송계 순서 반드시 기억합니다. 단말장치에서 신호변환장치, 회선을 통해서 신호변환장치, 제어장치 거쳐서 컴퓨터로 갑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합니다. 자, 이거를 이제 표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표로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 표도 우리가 이제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앞에 거는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 주는 거고, 이거는 이제 표로 여러분한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데이터 통신 시스템이다. 전송계와 처리계가 나오는데, 처리하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네, 컴퓨터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전송계와 처리계로 나누는데, 처리계는 이제 컴퓨터가 되는 거고, 전송계는 우리가 이제 뭐였죠? 단말장치에서 출발했죠. 그 다음에 전송 회선을 거쳤죠. 통신 제어장치를 거쳤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로 갔죠. 이 순서 꼭 기억하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전송 회선이라는 게, 자, 이렇게 있고, 여기에 신호 변환장치, 여기에 신호 변환장치 있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는 이제 통신 회선이라고 하자. 그래서 이걸 구분을 해 놓은 거죠. 신호 변환장치와 통신 회선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걸 이제 전반적으로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우리는 이거 하나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네. 자, 이 화면이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스폰지처럼 받아주세요. 자, 이 순서 꼭 기억합니다. 네. 자, 이제 단말장치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여기에 이제 많은 용어들이 나오죠. 약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말장치는 이제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DTE다라고 합니다. DTE. 그래서 터미널입니다. 그래서 DTE. 책을 읽다가 DTE라는 글자가 나오면 아, 이거 단말장치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데,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이제 모니터의 개념인데요. 이 모니터는 이제 옛날에 보면 단말장치는 비지능 단말장치를 말을 했어요. 이 상태에서는. 이거는 뭐냐면 본체는 따로 있고 이제 보면은 여기가 이제 데스크예요. 데스크. 그러니까 사람이 앉아서 이제 막 모니터를 보면서 막 은행 업무 같은 거 보면 모니터를 보면서 막 뭔가 처리를 하죠. 모니터만 있는 거예요. 모니터만.
본체는 어디 있는 거죠? 뒤에 있는 거. 이게 선이 연결돼가지고 사람들은 모니터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이제 비지능 단말기를 말을 하는데요. 이 비지능 단말기는 이제 뭐를 하냐면 기존의 이제 단말기고 이제 더미 터미널이다라고 하고 단순히 뭐만 처리하냐면 자 입력과 출력으로만 처리를 해요. 처리 기능이 있냐? 뭔가 이제 처리하는 기능은 없어요. 즉 CPU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개념이 되고요. 지능 단말기는 뭐냐면 이제 자체적으로 처리 기능이 들어있는 것을 이제 지능 단말기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네트워크 환경에서 이제 이렇게 연결돼서 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지능 단말기. 지능이란 좀 영리하다 그거잖아요. 네, 뭐 지능적으로 좀 뭐 좀 해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리 기능까지 포함된 단말기는 지능 단말기. 처리 기능 없이 단순히 입력과 출력에 관련된 것은 이제 비지능 단말기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통신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바로 이 부분. 비지능 단말 장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단말 장치를 약자로 뭐라 그런다고요? 바로 이제 DTE라고 그런다는 거. 자,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신호 변환 장치 들어갑니다. 신호 변환 장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기는 이제 우리가 안 나오고요. 변복조기, DSU, 코덱 이렇게 세 개는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신호를 바꿔줘. 왜 신호를 바꿔주느냐. 여기는 회선을 통과를 할 때, 이 회선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체계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하철을 탔을 때도 청량리역 쪽에서 보면 신호 변환 체계로 잠시 뭐, 불이 잠깐 꺼지는 그런 경향이 있죠. 네, 내부적인 신호 변환이다. 또 이제 이런 이제 디지털 회선을 이제 통해서 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 회선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뭔가 신호체계를 바꿔주는 게 변복조기, DSU, 코덱 이런 것이 있다. 여러분이 하나만 있으면 되지. 뭐하러 세 개나 있나요? 라고 생각할 텐데 역할이 다 달라요. 어떤 회선을 통해서 갈 거냐 그것도 다르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회선에 따라서 신호 변환 장치는 달라지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이거 하나하나씩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일단 여러분이 여기서 신호 변환 장치는 약자로 우리 뭐라 그런다고요? 네, DC2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를 통과할 수 있도록 신호를 바꿔주고, 자, 이거는 다시 원래 상태로 다시 바꿔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모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모뎀. 자, 모뎀이란 신호 변환 장치 중에 하나인데, 얘는 이제 어디를 통과할 때 가는 거냐면 아날로그 신호를 아날로그 회선을 통과할 때 가는 거예요. 자, 이거는 아날로그 회선이에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에서 나오는 신호인데 컴퓨터는요 0과 1로 된 거죠. 그걸 이제 우리는 논리 데이터다, 논리 신호다, 디지털 정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나오는 신호는 이런 신호예요. 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걸 통과하기 위해서 아날로그 형태로 바꿔줘야 돼요. 즉 여기를 잘 통과하기 위해서 뭘로 바꿔줘야 돼요? 네,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줘야 된다. 자, 이 시점에서 이제 다시 이제 컴퓨터로 들어가줘야 되죠. 컴퓨터로 들어갈 때는 또 이런 신호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 디지털 데이터가 디지털이라는 데이터가 아날로그 회선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다시 이제 상대방 컴퓨터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시점에서 다시 디지털 형태로 다시 바뀌어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모뎀이 되는데, 자, 여러분이 또 한번 생각해 볼 거는 뭐냐면 디지털이 아날로그로 바뀌었죠. 바뀌었죠. 바뀐 걸 뭐라 그러냐? 변조다라고 그래요. 변조. 됐죠? 자, 아날로그 신호가 다시 디지털로 바뀌죠. 원래 상태로 된다라고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러냐? 복조다 그래요. 변복조. 그래서 모뎀을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변복조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기? 네, 조기. 변복조기. 됐죠? 네. 그러면 이제 영어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변조를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이제 모듈레이션이라고 그래요. 모듈레이션.
복조한다 라는 것은 디모듈레이션, 디모듈레이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영어를 따가지고 이제 약자를 만들었는데 앞에서 MO를 따고 뒤에서 DEM을 따요. 그럼 뭐가 됐어요? 네, 모뎀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모듈레이션, 디모듈레이션 해서 모뎀이다라고 합니다. 되겠죠? 자,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합니다. 디지털 데이터를, 디지털 정보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뀌어서 다시 디지털 신호로 바뀐다. 그래서 일단은 뒤에서 R가 됩니다. 일단 이것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뒤에는 다 알죠. 원래대로, 원래 신호로 바뀌는 거니까. 자, 먼저 디지털을 아날로그 신호로 바꾼다. 그럼 뭐가 된다고요? 바로 이제 모뎀이 된다는 건 이제 기억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모뎀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신호만 바꿔주는 그런 기능 외에 부수적인 기능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화기가 있으면 그냥 상대방하고 전화 통화만 하면 되는데 사용이 되는데 전화기를 잘 살펴보면은요. 새로운 전화기 한번 봐보세요. 어떤 기능이 있는지. 자동 응답 기능도 있죠. 전에 기억된 전화 온 사람들의 메모리 기능도 있죠. 발신 전화 표시 기능도 있죠. 그런 부수적인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모뎀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어떤 기능이 있을까 살펴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무슨 기능이 있어요? 변복조 기능 있죠. 자, 변조 기능, 복조 기능. 자, 변조, 뭐부터요? 뭐부터 출발한다고 그랬죠? 그죠? 디지털 정보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꾸고 다시 디지털로 바꾸는 것. 이게 변복조 기능, 모뎀이 가지고 있는 기본 기능, 전화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 기능, 상대방과 전화합니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동응답 기능도 있다, 그거죠. 자동응답. 그래서, 연결 좀 해주세요. 라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 자동으로 응답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의 모뎀의 자동응답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반복 호출 기능도 있어요. 반복 호출 기능은 뭐냐면, 부르는 거예요. 모뎀을. 모뎀 부르는데, 모뎀이 이제 다른 일로 바쁜 거죠. 지정된 횟수만큼 반복해서 이제 호출을 하는 겁니다. 수신자의 응답이 없을 경우, 수신자를 이제 계속 호출을 하는 거죠. 수신자한테 보내기 위해서 수신자를 계속 호출하는 기능이 이제 반복 호출 기능이다라는 거고요. 네, 자동 속도 조절, 속도를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A하고 B를 통신을 하려면 서로 이제 통신 속도가 이제 비슷하면 좋은데 한쪽이 이제 너무 빠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통신 속도를 이제 감지를 합니다. 이 감지된 속도하고 비슷하게 자신의 속도를 이제 조절하는 기능이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뎀 시험 기능입니다. 그래서 모뎀 자체에 장착된 그런 회로를 통해서 모뎀이 정상적으로 동작되고 있나? 네, 그거를 이제 테스트하는 기능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모뎀의 기능 다섯 가지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덱이 있습니다. 코덱은 또 어떤 개념일까라는 건데요. 코덱은 이제 어떤 회선을 통해서 가는 것을 말을 하냐면, 얘는 이제 디지털 회선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디지털 회선. 출발은 누가 출발하냐? 아날로그 신호가 이제 출발할 거예요. 아날로그 데이터가. 그래서 아날로그 데이터가 디지털 회선을 통해서 통과하는 겁니다. 통과가 된 다음에 다시 들어가 원래대로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인 아날로그 데이터로 만들어 가는 그런 과정이 돼요. 자, 중요합니다. 코덱. 자, 모뎀하고 구분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사람 음성이죠. 음성은 아날로그 데이터다 그랬죠? 이것이 컴퓨터 속으로 들어가 줘야 돼요. 네. 그러면 컴퓨터로 바뀌어 줘야죠. 그러면 디지털 회선 형태로 바뀌어지죠. 자, 저장된 내 목소리가 다시 들려야 되겠죠. 아날로그 데이터로 바뀌어야지 내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나의 목소리와 컴퓨터에다가 녹음해서 들리는 목소리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변환하면서 이제 좀 데이터가 이제 원래 데이터 원본에서 약간 차이가 생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회선을 통과하기 위해서 바꿔주는 게 바로 코덱이다라는 거고, 자, 여러분이 뭔가 이제 컴퓨터에서 뭔가 재생을 한다든지 동영상 재생을 한다든지 그런 거 보면은 뭐 코덱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용어들 이제 들릴 거예요. 이제 그런 개념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제 하여튼 이제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형태로 바꿔주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코덱이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DSU가 있습니다. DSU도 이제 중요합니다. DSU도 뭘 통해서 가는 거냐면 이제 디지털 회선을 통해서 가는 것을 말을 하는데, 얘는 이제 나오는 데이터가 디지털 데이터가 돼요. 그래서 디지털 데이터가 디지털 회선을 통과하고 원래의 형태인 이제 디지털 형태로 다시 바뀌어지는 것을 말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디지털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올라간 건 1이고 내려간 건 0이에요. 그래서 0이다, 1이다, 그걸 이제 반복해서 보여주는 게 디지털 데이터인데, 디지털 회선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통과했으면 회선. 자, 이렇게 돼서 다시 원래의 형태인 이렇게 바뀌어주는 것. 이 지점에 있는 게 바로 뭐냐면, DSU. 얘가 뭐냐면, DSU.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0과 1이다. 플러스 마이너스의 개념에서 한쪽 플러스만 존재하죠.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러냐? 당극성 신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네. 근데 얘는 올라간 건 플러스, 내려간 건 마이너스, 부호가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양극성 신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디지털을 디지털 형태로 바뀌어서 다시 디지털 형태로 바뀌는데, 여기 있는 디지털은 당극성이고 이제 여기 회선을 통과할 수 있는 형태는 이제 양극성 신호가 됩니다. 이렇게요. 네. 그래서 꼭 기억을 합니다. 네,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정리합니다. 정리. 일단은 이제 여러분이 모뎀 하면 무슨 회선을 통과하는 거예요? 아날로그 회선을 통과하는 거죠.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코덱하고 DSU는 디지털 회선을 통과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모뎀은 이제 무슨 신호를? 디지털 신호를,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서 다시 원래대로 만드는 것이다. 자, 코덱이다라는 것은 이제 사람 음성 같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회선을 통과하기 위해서 바꿔주는 거고, 다시 이제 원래대로 만들어준다. 자, DSU는 디지털 데이터를 디지털 형태로 바꿔주고 다시 원래인 디지털 형태로 바꿔주는 것을 말을 한다. 됐죠? 자, 이 개념 반드시 기억하도록 합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